빨리 다녀오십니까? 맞는가? 다녀있죠. 아, 그래. 예. 안녕하세요. 아, 그래. 잘했었나? 너희들 먼저 갈 거라. 응. 어? 그럼 이거 가니까. 먼저 갈 거라. 이거 뭐, 신부님 앞으로 온 것 같은데. 어디 보자, 보자, 보자. 민지. 할배한테는 소프네. 우야노. 아, 아니, 뭐, 저희도 뭘 기다리는가 봐요. 저 서울서 누가 게임기인가 뭔가 한가를 보내주기로 했는기라. 아, 그랬구나. 자, 그만 가보겠습니다. 에, 그래, 욕 봤네. 괜찮아. 예. 신부님, 이 편지가 도착할 때쯤이면 그곳은 봄의 한가운데 와 있겠네요. 2년 전 준유와 함께 그곳을 찾았을 때 파란 보리가 참 이뻤는데, 신부님, 약속 못 지켜 죄송합니다. 삼촌!
4년이 새끼가 이렇게 울었었는데 입으로 밥이 들어가? 어머니, 우리 준이 너무 좋아하고 참 반복하다 반복해. 니 애비 죽인대로 감옥 살고 니 너무 그런 애비 애미 만난 대로 이 고생하고 아이고 아이고 미워하려면 니 팔자를 미워하지 새끼를 왜 미워해? 아이고 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오죽오죽. 야 뽕 가서 물이나 좀 떠와. 에이씨팔 죄송겠지. 원래 엄마 야 이년아 시방 내가 너보다 몇 살이나 많은데. 아이고 얘가 뽕을 너무 말려 정신 빠졌나. 어? 아이고 뽕거리지마. 야 이년아 그럼 뽕 맞다 들어오냐면 뽕이라고 하지 뭐라고 해? 그럼 살이라고 그러니 왜 살이라고 불러? 아이고 무서. 아이고 아이고 저 성질 머리하고는 아이고 2274번 면회 왔어요. 한번 만나보지 그래. 매번 그냥 돌려보내기가 괴롭네. 1년 12달 가야 찾아오는 남자 하나 없는 년. 명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뭐야? 그놈도 정신 넋 빠진 놈이지. 아 싫다는 년 뭐가 좋다고 날마다 밤마다 찾아온대. 저 교사님 얘 대신에 내가 나가면 안 될까? 어? 아, 멍미로시 손님 접대가 이래선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나가가지고. 아유, 누가 접대부 출신 아니랄까봐. 뭐? 정말 말이면 다 하는 줄 알아, 개도둑이 그냥. 뭐라고? 말이면 다 줄 알아, 개도둑이라니, 개도둑. 어이구, 이걸 그냥. 어이구, 이걸 그냥. 어이구. 내가 참아야 돼. 너 정말 달다 했어. 2274번. 내가 참는다, 내가 참는다. 많이 말랐구나.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오지 마. 아긴? 이젠 오지 마. 안 올게. 그럼 됐지? 밥 잘 먹고 아프지 마. 나비야, 우리 나비. 그 친구 오지 말라고 했어? 꼭 그럴 필요까지 있나? 좀 있으면 준이도 밖에 내보내야 되는데 그 친구한테도 부탁하면. 그 사람 준이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강간하는 새끼라서 키우는데. 그래도 어째? 지 새끼들은 되는데 키워야지. 병수가 쓰고를 왜 나? 싱지. 애 뵌 줄 알았을 땐 이미 늦었고 몸이 약해서 뛸 수도 없었대. 잘난 척 혼자 나더니. 들리는 말로는 죽으려고 수목까지 걷다는데? 죽고 싶지. 죽고 싶었겠지. 즐긴 게 목숨이라고. 아유, 징그러워, 징그러워. 그나저나 준이 어쩐데? 18개월까지만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 18개월? 그래, 18개월 지나면 시설이든 어딘데 보내야 돼. 출소하면 난 그게 찾든 뭐든. 아니, 근데 걔 준이 입양시킬 거야? 입양시켜야지. 어떻게 키워.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달랑 혼자라는데. 애 키우기가 그렇게 쉽나? 버릴 거면 왜 나? 아, 내가 무슨 물건이야? 응? 아, 쟤 왜 저래? 몰라. 저도 지 엄마가 버렸나 보지? 아유, 지. 이런 들고양이들은 사람 손 안 타는데. 배가 고팠나 보다. 매일 고양이 밥 줬던 거야? 준이 버릴 거야? 당신 같은 여자 진짜 밥맛이야. 야! 야! 정확하게 해. 정확하게! 어제처럼 저만 넓게 가로가르니 그냥 씨발 역값치구네 진짜? 너무지마? 아이고 싸가지 없는 애. 아이도 어린 년이 꼬박꼬박 반말이야. 아유, 학교 교육부터가 잘못됐어. 도대체 버르장머리들이 없어요. 어이구, 교육부 장관은 뭐 했나 몰라. 아이고 미친년. 뭐 장관 나리께서 빵에 들어오년 교육까지 시키랴? 아이고 치사님 그까지 크림 아이고 얼마나 한다고. 아이고 양심 좀 있으셔. 어? 어떻게 평생을 남의 것만 갖고 살아? 아이고 그냥 아이고 웃기고 있어 정말.
치사하다. 그까짓 입던 팬티 주면 될 거 아니야? 2274번. 외무병은 하락 떨어졌어. 준비해. 어우 착하다. 어우 착하네. 어우 착하네. 내 밤에 기침한. 어 커피 하나 잠깐만요. 자 이렇게 시켜봐요. 네. 이렇게. 어. 자 애기 좀 받아주실래요? 애기 좀 조용히 한번 누워보세요. 어. 전보다 안색이 안 좋은데요. 요즘도 잠 못 들어요? 어때요? 두통은 괜찮고요. 주연마 온 김에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어요? 준이한테 많이 시달렸나 봐. 풀도 안 하고. 감기 뒤끝이라서 그런지 많이 울어요. 아이고 우리 준이가 엄마 많이 골탕 먹였네. 응? 준이가 있을 거야 이번 교도소 근처에 있어. 시설 괜찮다. 그 친구 애인인지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안 오나 보지. 참 아쉽다. 만약 주인 입양시킨다면 걸릴 건 없잖아. 나오지? 나가면 뭐래? 돈 아픈 친구 없는 년이. 아니 먹고 할 거 걱정하지 마. 아 우리야 기술이잖아. 요즘 세상에 말이야 기술이 최고야. 에? 아이고 정말 도둑질도 기술이냐? 개도둑 개장사가 뭔 큰 기술이라고. 신소리 하지 말고 내 부탁 하나 들어줘. 뭔데? 소녀딸 돌이 내일 모레야. 반지 하나만 사서 보내줘. 반지? 준이 문제 빨리 결정해. 이장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정말 잘났어. 어? 여보세요? 미자냐? 나다! 엄마! 잘 있었냐? 아무 일 없지? 왜 걸었어요? 아니 그냥 아니 나 너한테 오라고 전화한 거 아니여. 올 거 없어. 뭐 좋은데라고. 어? 저 이번 일요일이 초림이 돌이지? 인편에 반지 하나 보낼까 하는데. 필요 없어요. 아이 그래도
아니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아이고 야야야야야 미야야 미자야 미자야. 엉터리 식품 판매업자들이 순진한 노인들을 끌어들인 방법은 공짜 온천 관광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짜 온천을 시켜주겠다며 노인정 등에서 끌어모은 노인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가짜 만병통치약을 팔았습니다. 어머, 너는 좀 봐, 응? 어? 아니, 어디 사기 칠 데가 없어서 노인이한테 사기를 쳐. 저런 죽이놈들 저거. 아유, 하여튼 저런 악질들이 설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욕먹는 거야. 아유, 세상에 어쩜, 아유, 나쁜 놈들, 아유. 먹어. 왜 그래? 뭐가? 아니 딸이 며느리 때문에 뭐 안 좋은 일 있어. 왜 그래? 좋아서 그러잖아. 너무 좋아서. 딸이 뭐래? 며느리 자주 오겠대? 사위하고 또 온다 그러는데 내가 오지 말라 그랬어. 아이 그래도 한 번 오라고 그러지 그랬어 왜? 나가면 볼 텐데 뭐하러 또 와. 여기가 뭐 호텔이냐? 사람 수대로 방 빼주게? 아 여기가 그럼 유아원이야? 여기 교도소야 교도소. 아이고 아이고 아 뭐해? 얼른 들어 생일 봐. 벌써 깨서 또 시작이야 시작. 그러면 정말 되게 울어. 아이고 애미야 이리 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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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디서 주나?
하나 없어졌어? 아니 뭔 일이래? 어? 에이구 이미가 정신이 나갔지. 애를 잘 봐야지 무슨 생각을 그렇게 멍하냐고 앉았어 그래. 어? 준아. 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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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야! 보이지 않아. 날 많이 떠났었는데 아직 가버렸나 봐. 아니야 울 거야. 들어가자. 아니 안 와. 왜 그랬습니까? 엄마도 그랬고 그 자식도 그랬어. 울게. 기다려. 곧 울게. 기다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날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니까. 그렇지 않아. 돌아올 수 없었기 때문일 거야. 돌아오곤 싶은데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야. 아니 사랑한다면 돌아오지 못할 이유는 없어. 주님 따르리
화가 됐구나. 그래서 못 온 거야? 그래서? 신부님한테? 물론 노신부님 성당에서 운영하는 부유원이 있긴 하지. 그렇지만 규모도 작고 여기서 꽤 먼데. 그분한테 맡기고 싶어요. 어차피 이망할 거면 홀트나 이런데. 이병 안 해요. 출소하면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1년만 딱 1년만 맡아주시면 돼요. 알아볼 게 맡길 수 있는지. 매출 허가를 받아야겠네. 고마워요. 고맙긴. 잘 생각했어. 잘 생각한 거야. 174번 12호실, 175번 12호실, 177번 13호실, 178번 14호실, 179번 16호실. 매진 시작하십시오. 준이야. 안녕. 당분간 못 올 것 같아. 한 3년 외국 가게 됐어. 다행이다. 잘 지내. 건강하고. 아. 다행이다. 백설공주는 일곱 난장이랑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백설공주는 밤마다 괴로웠습니다. 응? 아니 백설공주가 왜 밤마다 괴로웠대? 아이고 엉큼한 난쟁이들 때문이지 뭘. 뭐야? 얘 앞에서 정말 죽책이야. 아이고 야 뭐 웃자고 하는 소리 너 어떠냐? 아이고 참 하루 종일 생각한다는 게 꼭 미치냐나 이거. 아이고 듣지 마 듣지 마. 할머니가 얘기해 줄게. 할머니가 옛날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떡장수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장수 할머니가 어느 날 산길을 가는데 커다란 호랭이가 나타나서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랬는데 그 떡이 무슨 떡이냐면 가면서 찰떡이었던가 인절미였던가. 아이고 떡은 뭐니 뭐니 해도 쑥떡인데 말이야. 아니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에다가 잘 익은 김치 한 쪽을 쭉 찢어가지고 시원한 막걸리를 한 대접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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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 먹는 얘기 하지 말고 딴 얘기 하자. 응? 그치? 그치? 그렇지. 섭섭해서 왔죠. 섭섭해서. 아이고, 이 자식이 크면 우리 기억할까? 아이고, 뭔 좋은 곳이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기억을 해. 잊어버리는 게 낫지. 잊어버리는 게. 아휴, 준이 꼭 찾아. 돌아올 수 없었다고 말하지 마. 돌아올 수 없는 이유는 없어. 죽는 게 아니면. 어서들 오이소.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십니다. 이거 미고 알았다. 형들이랑 누이들이랑 잘 놀 깁니다. 걱정하지 마이소.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울지 말고 아프지 말고 알았지? 엄마가 엄마가 빨리 데리고 올게. 응? 엄마 갈게. 274번 민지혜, 지난번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별로 안 좋다고 그러네. 네. 더 큰 병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뇌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민지혜 씨, 곧 나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나가다뇨? 그럼 제가... 아니, 저 형 집행정지가 내려졌어요. 형 집행정지요? 형 집행정지가 뭔데요? 안팡죽에도 먹어도 되네. 어쩌? 돼지 새끼들도 한 마리 잡아줄까? 아이고, 돼지 가지고 되겠어. 송아지만 먹을까? 아이고, 갈비 먹어본 지가 언제냐? 응? 갈비가 그리워도 못 먹는 인생. 미친년 또 시작이다. 갈비가 아이고. 야, 기분이다. 너 이거 닭 한 마리 먹어라. 응? 받아. 맛있네요. 아이고 참. 얘가 계란 생전 처음 먹어보나?
너 이거 맛있으면 내가 내일도 주고 모레도 줄게. 계란이 몸에 좋대요. 병원에 가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신부님, 만약 이 편지가 신부님에게 전해지면 준이에게 엄마에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에게 슬픔을 안겨주고 싶진 않습니다. 그날 마지막으로 보고 돌아간 건강하고 밝은 준이 모습 제 마음에 담아갑니다. 신부님, 아이를 찾겠다는 약속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